가평역입니다. 가평역에서 자라섬 쪽으로 갈 겁니다. 자라섬 캠핑장. 가평역에서 뭐냐, 가평 올레길. 가평역에서 자라섬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평역에서 내리면 전철 가평역에서 내려서 자라섬 쪽으로 가다 보면, 오늘은 보니까 20대도 안 되는 젊은 청춘들이 때를 지어 가평 자라섬 쪽, 남이섬 쪽으로 가평 전철역에서 나와서 사거리까지 오면 남이섬으로 가는 팀하고, 자라섬으로 가는 팀하고 양쪽으로 분산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자라섬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남이섬과 자라섬 쪽으로 분리가 되는데, 자라섬 쪽으로 오다 보면 여기가 지금 자라섬 가는 쪽입니다. 횡단보도 앞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자라빠.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자라빵. 네. 자라빵이 정식 명칭인지, 네. 자라잣빵인지. 어쨌든 이게 지금 잣빵이네요, 그죠? 네네네. 잣이 주가 되는 빵이네요? 네네. 이 잣은 가평 잣입니까? 네, 가평에서 구입한 잣입니다. 아, 요새 올해 잣값이 굉장한데. 네, 뭐 재작년보다 3배 이상 뛰었는데, 네. 가평에서 홍보하다 보니까 가평 잣을 쓰고 있습니다. 야, 이거는 빵값이 잣값에 비례해야 되겠는데요? 네네. 예. 지금 현재는 지금 먼저 가격으로 팔고 있는데, 네. 나중에 차별화해서 좀 잣을 많이 넣고. 그렇죠. 그래갖고 좀 가격 조정을 좀 해보려고요. 그리고 잣을 많이 넣으시네. 예, 잣하고 이제 마카다미아를 같이 넣거든요. 예. 마카다미아. 나도 좀. 예. 이거 잔 넣다가 한 주먹씩 집어 드시는 거 아닙니까? 네. 고소해가지고. 그렇죠. 예, 예. 이게 잣은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니고, 하루에 한 일곱, 여덟 알. 요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네. 예. 그러면 여기 잣방에는, 자라 잣방에는 지금 한, 지금 보니까 서너 알? 네, 한 세네 알이나. 네, 네. 크기에 따라서. 네, 네, 크기에 따라서 그렇게 있겠습니다. 아, 그러면 앞으로는 요거를 이제 잣을 기본적으로 한 서너 알 정도 넣고. 네, 네. 아니면은 노약자나 그 왜 병 간호 환자식이나, 네. 그다음에 어린이 영양간식으로 공급할 때는. 사장님께서 지금 잣을 뭐 한 10개 이상 넣겠다고 그러시네요? 네네네. 그러면은 요거 기본적인 잣빵 가격하고, 네.
조금 자기가 차이를 둬서 진짜 잣빵이 되겠고, 그죠? 네네네. 아, 그렇게 상품이 이원화도 들, 이원화를 시키신다고 하네요. 예, 예. 그렇죠. 네. 그렇죠. 이야, 그렇게 돼야죠. 네. 잣을 미리 넣고. 이쪽에서 이제 빵이 나와요. 예. 음식은, 이 지역 특산물은 생명이 지역 특산물이어야 돼요, 그죠? 네네네. 이거 혹시 중국산 씁니까? 아니, 저희는 가평잣만 입고 있습니다. 가평 잣 그 조합들하고 연대가 돼 있어서 가평에서 나오는 잣만 조금 가평잣 홍보 겸해서 네. 하시는 사업이네요, 이게. 네네, 맞습니다. 네. 잣 영농조합들하고 연대가 돼 있으신 거네요? 네네. 그리고 군에서도 가평자 홍보를 위해서 좀 지원이 있겠어요 앞으로? 아 그런 저 공무원들하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예. 예. 이거 지금 택배도 됩니까? 택배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택배는 아 그건 법적으로 또 뭐가 있나 보죠? 네네 택배는 지금 저기 저 그 유통기한 때문에 영양 표시라 그런 걸 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네네 가능해요. 네, 그렇죠. 일반 호두과자나 이런 것들도 뭐 제가 어저께 좀 하나 가져갔는데 이게 집에서 받아서 냉동 보관하면 계속 먹을 수 있나요? 네, 냉동 보관하고 저기 전자레인지에 한 15초 정도 넣으면 예. 원래 맛이 또 살아납니다. 예. 아니 촬영한다고 잣을 너무 많이 넣으시는 거 아니야? 아니 평상시에 넣는 거예요. 평상시에 넣는 거예요? 이야. 식감이 씹히는 식감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예. 잣을 많이 넣었는데. 지금 현재 요런 빵은 가평에서 여기밖에 없나요? 네, 자라 모양으로 만드는 건 저희밖에 없어요. 자라 모양은 위장을 해놓으셨을 테고 네네. 지금 가평에서 잣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상품을 만들려고 많이 노력을 하잖아요, 그죠? 네네네. 네, 그렇죠. 네, 그 중에 일부네요, 여기가. 네. 그래서 요 위에 그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이 이거 세계적으로도 유명하거든요, 네. 사실은. 한번 그 축제할 때, 요즘에는 이제 비대면이 어렵지만, 축제할 때 한 10만 명이 오거든요. 네네. 네. 일시에 그냥. 네. 그래서 자라섬에, 자라섬을 대표하는 간식거리로, 네. 지역 특산물로, 네. 지금 상품을 만드신 거네요. 네네. 야, 이런 작업들은, 개인의 노력만 가지고서 이거를 상품화하고 토착화시키긴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사장님이 지금 어려운 길을 들어오셨네. 네. 주변에 지원이 좀 많이 필요하겠어요. 네네네. 네, 네. 보통 이 정도 되면은 1시간에 생산량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1시간에 한 1000개에서 1200개 정도 나오죠. 네, 1000개에서 1200개. 이게 딱 끊을 때 먹어도 좋지만, 네. 사실은 이게 즉석에서 먹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네, 네, 네. 식으면 맛이 어떻습니까? 아, 저희가 지금 저기 제빵 하는 데도 많이 연구를 해갖고, 네. 식어도 맛있게끔 네. 저희가 연구를 해서 식어도 맛있고 뜨거울 때 더 맛있고 아, 예. 그 당연히 그래야 되죠. 네네. 왜냐하면 택배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하루 이틀 유통되는 기간 안에 네, 뭐 이상일 지나도 오히려 더 맛이 네. 예. 요거는 제가 보니까 잣이 어린이들 영양간식 두뇌개발 뭐 여자들 피부 미용에도 좋아요 이게 네네. 미백 효과도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자쪽 다 아실 테고, 뭐 네. 자시 노후 환자 그 기력 회복하는 데는 좋고, 굳이 잣은 더 홍보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럼요. 예. 세계적으로 뭐 잣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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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 예.
가격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지금 가격은 8개에 3,000원에 판매하고 있고요. 8개? 네, 8개에 3,000원. 그 다음에 14개에 5,000원. 28개에 10,000원에 상자까지 해갖고. 선물 상자. 그럼 대략 한 개에 얼마 정도나 하나요? 한 380원 정도 하고 있죠. 380원? 네. 제가 잣에 대해서 아주 잘 아는데요. 이 잣은 하루에 한 7, 8알만 먹으면 충분해요. 네네. 매일 먹으면 좋죠. 그죠? 네. 공복에 매일 먹으면 좋은데, 그러면 이게 잣, 잣아빵을 3개만 먹으면 하루 잣을 먹는 권장량이 충족이 되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럼 뭐 하루에 1,000원, 이거 뭐, 가격 경쟁력이 대단한데요? 네. 커피 한 잔. 1,000원 걸로. 네, 1,300원. 네. 제가 충무로에, 서울 충무로에 테이크아웃 해서 요새 그 커피 가격 파괴해서 뭐 1,500원짜리도 있나 그런데. 네. 네. 야, 이거 출근하는, 출근하시는 아침밥 챙겨 먹지 않고 출근하는 딸내미, 신랑, 호주머니에 이 잣빵 3개만 넣어주면 되는데. 네네네.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학교 가는 학생은 한 4개 줄까? 또 주얼로가 또 저 달걀로 만들어서 예, 영양빵으로도 가능합니다. 예, 예, 예. 이거 원가 계산 잘하고 하셔야 돼. 이거 지금 잣값이 지금 돈값이에요. 네, 네, 네. 여기서 잣은 안 파나요? 예, 네, 지금 앞으로 조합하고 얘기해서. 그렇죠. 예, 잣을 좀 판매를 하려고 지금 저희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여기서 판다기보다. 네. 그 농가를 홍보해주는. 네. 데 목적이 있는. 네, 거죠. 네. 네. 서로 저 협조해서. 그렇죠, 그렇죠. 예. 네. 네. 여기 워낙 몫이 좋기 때문에 자라섬으로 여기 오다가 제가 전철역에 차를 놓고 왔는데 전철역에서 뭐 1분 거리도 안 되고. 네네. 오다 보니까 양쪽으로 나뉘네요. 저기 남이섬 가는 파트하고. 네네. 자라섬 가는 파트하고 나뉘네. 네네. 자라섬에 젊은 사람들만 주로 옵니까? 주로 요즘에는 저 가을, 봄하고 가을에. 네. 꽃 행사를 해서 가평군에서. 예. 지금 행사 중에 코로나 때문에. 예. 지금 행사는 못하고 많이들 나이 드신 분들 많이 오시고요. 그렇죠. 전철로 오니까. 네, 네. 라이더들도 많이 오시고 자전거. 그렇죠. 네. 학생 커플들이 많이 오니. 예. 이거 제가 따로 돌 때 하나 먹어봐도 되나요? 네. 하나 드셔보실래요? 예. 아니 먹어봐야 뭐 말이 잘 나오지. 아이고 뜨거워. 자라가 한번 뒤집어지면 일어나기 어려운데. 이거 아무데서나 파는 일반적인 붕어빵과는 개념이 다르네요. 네, 차원이 틀리죠. 차원이 다르네. 네, 네, 네. 이야. 근데 가격은 붕어빵 가격으로 잘못 책정해 놓으신 것 같아. 앞으로 가격 최소한 한 개에 500원 정도로. 우선은 가평잣 홍보를 위해서. 아, 네. 예, 예. 이건 굉장히 고급 빵에 속하는 거예요. 네, 영양빵입니다. 네, 네. 영양빵이라고 봐야 되겠네. 팥도 아주 많이 들어있고요. 영양빵이네, 영양빵. 네, 영양빵. 계란이 많이 들어있고요. 네, 주얼료가 계란입니다. 주얼료가. 네. 이거 저 전철역 쪽에 홍보관이 하나 좀 있어야 되겠어요. 아, 지금 가평군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 네. 저기 그 가평 휴게소 쪽도 섭외하고 계신가요? 네, 가평군하고 이제 협의 중인데. 예. 아직은 지금 확실치 않아서. 예, 예.
뭐 잣이 많이 들어가니까 제가 보기엔 이건 우선은 환자들 병원 방문할 때 요즘 다 어렵지만 앞으로 환자 간식으로 네. 환자 간식으로 아주 좋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에서 이제 애들 학교 가는 애들 네. 이거는 신랑 운전석 옆에 이건 뭐 수요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좋아할 만한 지금 작업을 하는 거 보니까 네. 일일이 손으로 하시네요. 이 자동으로 안 됩니까? 아, 이게 호두, 일반 저희가 호두 가지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다 빼주고, 호두도 자동으로 넣는데, 네. 그 호두가 조금씩 들어가는 거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저희는 이게 지금 다 손으로 넣어야 돼요. 예. 모양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하면 모양이 다 망가져가지고, 예. 일일이 다 수작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성이 들어가야 하고 아, 일일이 눈으로 보면서 하니까 네네. 자부심을 갖고 만들고 있어요. 자부심을 갖고 보이세요? 네네. 확실한 아, 이 제품에 대한 자부심을 그럼요. 예. 네. 몸에 좋은 음식을 만든다는 네네. 그렇죠? 예. 저희 아들이 저희 이거 빵을 5천짜리 매일 하나씩 먹어요. 갖고 오라 그래서 예. 예. 아, 아들한테도 돈을 받습니까? 받아야죠. 앞으로? 앞으로 받아야죠. 네. 그 덩치 크고 건강한 아들 주지 말고 네. 시어머니 저기 친정엄마 네. 거기를 주셔야죠. 아 저희 어머니 시어머님 친구분들도 되게 좋아하세요. 네, 예, 네 그렇죠. 많이들 네. 예, 많이들 드셨는데 되게 맛있다고. 그렇죠. 예, 예. 되게 반응이 좋았어요. 예예예. 예, 예. 뭐 여기 그 노인분들 씹기도 좋을 것 같고 네네. 예, 부드러워서 네. 씹으시면 잣향이 나온다고 대게들 좋아라 하시더라고요. 제가 해마다 연말이나 명절 때 되면 네. 저희 거래처나 아는 분들한테 잣 선물을 하거든요. 아, 네. 굉장히 제가 부담스러워요. 비용적으로 그렇죠. 많이 올라가요. 예, 그런데 제가 뭐 잣 장사하는 사람들마다 야 잣 없냐 그래. 그 좀 제가 홍보해드리면 거기 홍보원대에서 좀 그 택배로 좀 사드셔야 되는데 네. 최고의 선물이에요. 감평에서는 그렇죠. 네. 야 일일이 수작업으로 하시는군요. 네. 아직은 시작하신 지가 얼마 안 되셨다고 하니까 홍보에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네. 아까 자부심을 가지고 오신다고 했으니까 네. 금방 좋아질 겁니다. 이거 요즘에 뭐 SNS나 이런 것들이 워낙 좋아서 이렇게 소상공인들 그냥 앉아서 걱정만 하실 게 아니라 자꾸 군이나 지자체 이런 데에 우는 소리를 좀 해야 됩니다. 지자체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있게 이거 지금 가평자 홍보대사나 마찬가지인데 네 맞아요. 관심 좀 가져주셔야 돼요. 그리고 가평에 그 카페 펜션 많잖아요. 그런 데들하고 제휴하세요. 특히 카페 이 빵 취급하지 않는 카페들하고 네. 네. 저희가 앞으로 여러 가지 계획을 많이 세우고 있는데 앞으로가 아니라 바로바로 실천하세요. 그냥.
저 체력 좋으신 사장님을 밖으로 내 돌려요 그냥. 가서 일 따오라 그래. 만나고 섭외하고. 뭐 대회 활동이 좋으시던데요. 뭐 제가 엊그제 어디 저기 네, 맞아요. 의장님 소개를 만났거든요. 네. 예,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촬영을 한 20분 하다 보니까 맛빵이 너무 먹고 싶어서 촬영을 끊어야 되겠습니다. 맛보기로 하나 먹었는데 너무 좋습니다. 커피랑 드시면 더 맛있으니까 예. 커피 한잔 하시면서 예, 예, 예. 커피도 찍어 마시고 예. 어쨌든 오늘은 촬영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부심이 아주 대단하신 분들입니다.